우리들은 나라 힘이 없어서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들 같은 소년들이 무차별하게도 끌려가서 입은 살아 있으니까 가서 싸울 때까지 싸워야지. 고 김복동 평화인권활동가는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전시 성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반인류 범죄인지를 증언해 주셨고, 이를 통해 사실 재발방지 활동까지 활발하게 펼쳐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돌아가셨을 때 전 세계가 그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평화인권활동가로서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였습니다. 제 기억에 김복동 선생님은 되게 꿋꿋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보통 할머니를 상상했을 때는 되게 푸근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김복동 선생님은 되게 단호하시고, 그곳에는 계절이 없었어. 그곳에는 낮과 밤만 있었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겠지. 생화보다 조화가 좋아. 땅에 심긴 꽃은 그래도 괜찮지만 화분에 심긴 꽃은 싫어. 나는 꽃이 지는 게 싫어.